우크라이나군이 지난 3주간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130여 대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박격포탄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폭파시키거나 제블린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우크라이나의 매복 전술과 러시아의 미숙한 징집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길게 늘어뜨려 전진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해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포착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매복해 있던 전차와 대전차 미사일에 꼼짝없이 당해왔습니다. 우크라군의 포격이 시작되면 러시아군은 허둥지둥대다가 아군의 전차, 장갑차끼리 뒤엉켜 오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식인데요. 러시아군의 패배의 흔적을 보여주듯 동부 전선에는 버려진 전차들이 널려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이 같은 실패한 전술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러시아군의 전문성 부족도 패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이나 영국에서 전차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며 훈련돼 있다면 러시아군의 신병들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초짜라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의 말을 빌어 러시아군이 지난주까지 너무 많은 기갑장비를 잃어 보병 공격에 치중하는 식으로 전술을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